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저를 모르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 같은가? 잠깐만 저 소개하면 저는 이제 상지대 한의대 93학번이고요. 그다음에 CF 활동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로 딱 3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또 안사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격주로 하자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과 성격 공부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1년 과정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배들을 많이 써먹어라. 많이 써먹어라. 그래서 뭐 어떤 뭐 성경 공부도 좋고,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것도 좋고,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고 도움을 청해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뭐 미안해하거나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언제나 저한테도 뭐 전화 주셔도 좋고, 뭐 카톡 주셔도 좋고, 아무튼 편하게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 생활 하면서 뭔가가 좀 불편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힘 닿는 것 열심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졸업생들 단톡방이 있어요. 한 74명이 있는데 지금요. 거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됩니다. 뭐 전공에 대한 것들, 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후배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선배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CF는 여러분 학생 때만의 CF가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교류하고 교제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뭐 특별히 뭐 여러분들 신학을 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하나님, 제가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하나님, 30년 넘게 공부한 하나님,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을 여러분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창조과학회 이사도 하고 있지만 창조과학회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알아가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또 강의하다 보니까 뭐 그런 또 이사 자리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오늘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핵심은 뭐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예수님 얘기하기 먼저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릴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다. 저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우주적인 거, 천문학적인 거, 통계학적인 거,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 이게 이제 기사입니다. 2019년도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토끼가 있죠? 여기서 보면 성경의 레위기서의 기록,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
라고 돼 있고요. 독일의 그리즈맥 박사님,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원장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것을 입증했다라는 내용이 나고요. 토끼의 물음변. 토끼는 변을 두 가지를 보는데 딱딱한 변이 있고 하나는 물음변, 말랑말랑 윤기가 나는 변이 있어요. 이게 시코트로프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핍됐을 때는 영양실조 소화불량의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 보시면은 뭐 토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맞는다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책임질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토끼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질이 뭐냐? 우리 사람을 한번 먹으면 내려가면 끝이죠. 책임질 안 하는 거죠. 근데 먹었던 거를 한번 더 먹는 거예요. 소 같은 거는 위에 있다가 그거를 개워가지고 입에서 다시 한번 먹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소화시키는 거고. 아무튼 다시 먹는 거, 두번 먹는 거예요. 왜? 영양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죠. 책임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먹어서는 영양 흡수가 다안 돼. 한번더 책임질을 해야 흡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시비거리가 되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은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여진 거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토끼를 아무리 봐도 책임질을 안 하더라는 거죠. 토끼는 오랫동안 동물학계에서 책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왔다.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농부들이 토끼는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과학자들과 농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도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성경학자들은 그냥 공부한 사람이잖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농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잘 모르는 거다. 틀린 거다. 토끼가 책임질을 하지 않지만 그냥 오물오물 거리니까 모세가 좀 잘못 썼을 거다. 라고 성경 비평가들도 이야기를 했어. 왜? 과학자들이 책임질을 안 한다라고 단언하니까. 그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죠. 토끼는 책임질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과학자들과 농부들이 책임질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요거는 책임질에 대한 역학원리인데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면은 토끼는 변을 두 개를 쌓아요. 여기 위에 설명을 잘못드리면 뭐 이거 딱딱한 변이에요. 요게 요거는 시트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두 가지를 쌓는 거예요. 하나는 딱딱한 거. 하나는 윤기가 나는 거. 이게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토끼는 딱딱한 변은 먹지 않아요. 근데 요건 먹어요. 요거를. 변을 싸고 자기 배설물을 또 먹는 거예요. 왜 먹느냐? 요걸 안 먹으면 여기 이제 보면 안 먹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의 약 20%가 줄어들고 비타민 B2가 전혀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의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 능력이 감소가 되게 돼요.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중국의 수의학자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토끼가 변을 싸면 아까 시트프로프는 치우는 거야, 못 먹게. 음식을 똑같이 주고. 그랬더니 90일 있다 보니까 체중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먹는 토끼랑 안 먹는 토끼랑.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 지질대사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뚜렷하게 줄어든, 몸이 면역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토끼는 자기의 변 중에 일부를 먹느냐? 건강하려고. 다시 한번 먹는 거예요. 영양 흡수하려고. 그런데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여기 오면 그리즈백 박사라는 분이에요.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열심히 연구해 봤어요. 왜? 성경 말씀이 한번 진짠가 측정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 놀랍게도 먹이를 주고 지켜볼 때는 새김질을 안 해요. 그런데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캄캄한 굴에서 혼자 몰래 견을 먹고 있는 것을, 새김질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82년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19세기에 와서 증명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성경이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원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토끼가 새김질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그동안 계속 몰랐던 건데. 딱 한 가지죠. 성경을 쓴 분, 하나님은 토끼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토끼도. 그러지 않고서는 그 당시 과학으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과학. 성경이 틀렸느냐?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토끼가 생김질을 한대. 근데 안 한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토끼가 성경 말씀처럼 새김질을 하더라는 거죠. 왜? 토끼가 살아가려면 새김질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김질을 안 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고 체중 증가가 줄게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새김질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토끼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새김질을 하는 것이 꼭 밤에 해요, 몰래. 성경은 그것을 분명 기록해놨죠. 그동안은 계속 성경이 틀린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다다음 주에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요 얘기만 할 거예요. 토끼에 대한 얘기. 성경은 진리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간사님께 설교하신 거 들어보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 역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코로나 때 지금 못하고 있지만 성경 암송대도 했단 말이에요. 장학금 걸고 한번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한 거를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알아가고 넘어가세요. 찾아보시고 넘어가세요. 찾아보시고 넘어가세요. 모르시겠으면 찾아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랑. 여러분 선배들도 여러분처럼 머리가 좋잖아. 그러면 별의별 질문들이 다 나온다고. 진짜.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질문 들었을 때, 어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거 뭐냐? 만약 그랬다면 성경 공부 계속 할수 있었을까요? 제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서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어떤 것들도 거의 모든 것들은 대답해 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왜?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그리고 공부해 보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더라는 거죠. 한번 그 과정이 짧지 않을 수는 있어요. 공부하는 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해 보신다면 아주 큰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먼 길을 옵니다.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별을 딱 보게 돼요. 곧 있으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를 찾는 거죠. 그때 동방 박사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헬라어는 이 강조 표현이 반복이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반복이 강조가 세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뭐100%뭐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났더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한의원 한 20년 하고 있는데 뭐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공부해 놓으니까, 물론 말씀 공부는 평생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놓으니까, 이거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한 목표를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내가 이 정도까지 말씀 공부해야지. 저도 물론 그 단계까지 가려고 저는 뭐 많이 왔어요. 아무튼 그 단계까지. 어떤 단계냐? 내가 누구와 초신자든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요즘에 제가 도와주는 그 고아 친구랑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11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4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래도 목표로 삼을게. 성공 얼마큼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와 성공부를 인내줄 수 있다, 내가. 한 1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부족함은 좀 많이 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목표를 잡고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실 2단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치악산 갔다 내려오는데 여자 3명이 내 앞에 걸어가고 있더라. 아이고,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지나쳐 왔어요. 그 여자분들을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또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저를 보고 말을 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종이를 하나 주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서 밖으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뭐또뭐 자꾸 말 걸기도 그렇고 내가 산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내려가는데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저한테요. 야, 너 그대로 내비둘래? 쟤네들?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쟤네들 그냥 내비둘래?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순종하고 제가 기다려서 말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여자 세 명이 여자 세 명. 여자분들 말 잘하잖아. 그렇죠? 여자 세 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기다렸더니 내려오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제 종이 받고 지나쳐 내려온 상태였고, 제가 말을 걸었죠. 종이 주신 그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말하면서 내려, 30분 동안 내려왔어, 말하면서. 보니까 두 명은 거의 초신자인 것 같고, 한 명이 그두 명들, 두 명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한 명이 리더였어요. 그 리더랑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한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에 그들이 회개하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저희 남편이 잘하니까 한번 좀 연락처를 주시면 남편이 한번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자꾸 그 사람도 공격을 하니까 말막 못하게 막으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죠. 저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 남편이 잘하는 게 되는 거야. 연락처를 주시면 남편이 뭐 연락을 하든 그렇게 하겠죠. 제가 원주였으니까 제가 뭐 한의원 연락처 주고 내가 어디에서 한의원 하니까 아무 때나 와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와라.
그리고 연락처 줬어요. 그리고 왔죠. 연락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연락 안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한테.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러면 물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리더 한 명과 두 명이 초신자 같았더랬죠? 그 초신자 두 명은 느끼는 게 많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리더가 말이 딸려요. 말이 막힌다고 자꾸. 풍경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면 말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두 명은 적어도 이게 좀 이상한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단 만나는 게 사실 저는 겁나진 않아요. 우리 이단 왜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넘어갈까 봐, 그렇죠? 그렇죠? 신천지 왜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넘어갈까 봐. 그렇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뭐제 수준만 돼도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준만 돼도 이단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리 너무 너무너무 교리가 낮습니다. 깊이가 너무 낮아요. 얕아요, 깊이.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면.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교리. 근데 우리가 음악 성경을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 저한테 물어보겠죠. 제 동생이 올해 43인데 성경에 대한 거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 애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해 줄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죠? 아빠로서 뿌듯하고 형으로서 뿌듯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든 것들.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궁금한 것도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만든 교재, 그것도 사실은 조금부터 조금밖에 없어서 자꾸 늘려갑니다. 분량을.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기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도 그 경험을 삶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신 거고요. 진리를 찾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써먹을 때 그런 거예요. 진리를 써먹을 때.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서론이 별로 길진 않을 거고, 오늘은 좀 첫날이니까 그래서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므로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섬겨줘야 돼요. 내가 약하면 섬기는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말씀이 되고 뭐가 되면 섬겨줘야 돼요. 저도 선배지만 여러분 섬기잖아요. 그렇죠? 왜?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 쓰러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린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거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도 되게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딱 불러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건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혼국 백성된 우리들이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생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문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신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던 불가지론자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문학을 공부할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영문학과 교수인데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근데 영문학자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죠? 아주 자세히 읽으셨죠. 영문학자로서 최고 대학의 영문학자로서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미친놈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던가 미친놈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미친놈.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전능하신 신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든가? 미친놈이든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거면, 내가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은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이 그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역사상 가장 많은 노래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19세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최고의 무신론자가 최고의 목사님을 토론에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몇날몇 시에 어디 광장에 나오세요. 나랑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좋다. 네, 그렇게 하마.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의 그 무신론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뀐 100명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한 1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무신론자가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무신론자는 못 나왔어요. 왜? 그의 무신론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는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뭐말 잘해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그분 때문에 삶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1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광장에서 무신론자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님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뀌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미친놈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미친놈이 죽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하겠어요? 그렇죠? 잘 죽었다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미친놈인데 미친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죠. 사실 이분은 성경 읽다가 믿음 갖게 되신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 교수님. 진짜 하나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더라. 그 후에 신앙의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시면서 예수님을 변화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길이래. 이거 면정지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진리래. 여러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까? 교황이 뭐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늘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미친놈은 분명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일상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나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이에요. 저보다 한 15살 이상 어려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재수없어요. 진짜. 얼마나 교만해요. 어? 요즘 같은 시절이면 아마 악플이 한 몇만 개는 달릴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아 이분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건 되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는 맨정신 사람을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늘 이러셨어요. 늘 이러셨어요. 늘.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배고프셨고 피곤해하셨고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간과 똑같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신이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다. 완벽한 인간이었다.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었다. 오로지 예수님만 이런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인데 어둠이 빛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야, 그냥. 빛이야.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벌하셔야 돼. 성경은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시면 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와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로 옮겨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을 때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가서 그 양을 죽일 때 내가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의 삯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으면 그 피의 공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을 자신이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다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셔서 죽으려고. 죽으려고 오셨다고. 우리는 왜 태어나죠? 살려고. 여러분 왜 공부해요? 살려고. 그렇잖아요. 왜밥 먹어요? 살려고. 난 죽으려고 밥 먹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우리는 살려고 태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잖아요. 사형수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굴 죽인 적 있나요? 예수님? 누굴 사기친 적 있나요? 도둑질한 적이 있나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신성모독. 그건 붙이기 나름이잖아. 그거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죄를 졌어, 도대체 예수님? 누굴 죽였어요? 뭐 반역을 꾀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을 죄가 사실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내가 사람 누구 죽인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구 사기친 적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말했다면 살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그냥 막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라면 일반적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있는 죄도 없다고 말하는 게 재판정 가면 그렇게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 사람 죽인 적 있느냐? 내가 사기친 적 있느냐?
내가 누구 훔칠 적 있느냐? 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나를 왜 죽이냐라고만 말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죽으셨어요. 왜?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죄의 싹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요. 그 예수님 안에 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나 혼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인생의 짐을 오늘도 내가 지고 다니고 내일 것도 내가 또 지고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내 삶에 덧입혀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누구누구다. 근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이게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I am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창민이가 있지만 나는 김창민이다. 창민이가 이름이지. 너는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학생이야. 너의 상황을 말하면 너는 학생은 많잖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를 소개할 게 없다니까요. 난 누구야? 그건 내 이름일 뿐이지 나는 아니야. 내가 한의사야. 그건 내 직업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가장이야. 뭐 나는 아니잖아. 그게 나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해서 신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신적인 표현.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고 전능한 자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자기소개. 에고에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의 자기소개.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그 다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제가 한번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신배팀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놀려.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게 놀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가시미 연료관을 쓰고 희롱을 당하시고 또 침뱉침을 받으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고 또 욕을 당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뭐 죽인 적 있나요? 이런 고통을 당하실 만한 죄를 진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진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조금만 보죠, 한번. 이 채찍에 보면 아령같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저거 한 대 맞으면 어떨까요? 아, 저.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한 대 맞으면 벌써 뭐 거의 기절할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요. 이렇게 맞을 만한 죄를 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요? 저렇게 몸이 다 갈기가 찢어질 만큼 죄를 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역사상. 소크라테스가 이랬나요? 마호메트가 이랬나요? 석가모니가 이랬나요? 공자가 이랬나요?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몸을 주체를 못하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막 울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진짜 예수님. 가다가 쓰러지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피가 절절 흐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울어요. 예수님 어떡해 예수님.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까요? 원래는. 그래 나도 힘들어. 이러셨을까요? 그 우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 이 상황은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신 장면이에요.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뼈가 갈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진이 다 빠져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한 가지 예수님이 아까 영화상에서는 채찍질을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야지 더 실감이 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옷을 벗겨요. 그러면은 채찍질을 해요.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요. 그러면 옷이랑 피랑 어떻게 될까요? 다 튀겨져 달라붙었겠죠, 그렇죠? 지금 채찍도 아파 죽어 진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그리고 장소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이랑 달라붙어요, 피랑 덕지덕지. 그다음에 옷을 벗긴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은. 그러면 로마 국민들이 어떻게 벗겼을까요, 옷을? 예수님 아프시죠? 제가 살살 벗겨드릴게 이랬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옷을 그냥 확 벗겼어요. 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겠죠. 피랑 엉겨붙은 그 살점들이 옷과 함께 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진짜 도대체. 그런 죄를 진 적이 예수님은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를 통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맹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되죠? 왜 맞아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몇 날, 며칠씩 살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달리니까 그냥. 근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만에. 여기 3시라는 거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왜? 몸에 진이 다 빠지고 피를 다 쏟았어.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창에도 찔리셨지만 버틸 힘이 없는 거 버틸 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기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옆에 강도들이 매달렸잖아요. 강도들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막 했을 거야. 나 XX 아파 죽겠어. 뭐 꼬레꼬레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욕을 막 했을 거예요, 군병들한테.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두 번째, 자기한테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한 그한 강도에게. 이 강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욕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상에서 회심한 강도예요. 처음에는 욕했지만 십자가에서 회심한 사람이 이 강도.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누구 한 명만 있느냐? 사도 요한만 있어요,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있을 때는, 재판을 받으실 때는, 베드로만 있었죠.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도 요한만 있어요. 의리도 없어, 인간들이.
의리도 없다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효도하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여자여라고 여자여. 여자여가 누굴 가리키는 거죠? 마리아의 마리아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질문은 한 번도 마리아를 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항상 여자예요, 여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여자예요, 사실 여자예요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여자예요.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 귀나이. 우리나라 말로 제일 비슷한 말은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좀 높여주는 말이야. 여자를 높여주는 말. 예수님은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여자예요, 여자예요. 귀나이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의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쓰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라 이야기해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 이게 문맥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문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이게 제일 진짜 가상칠원 중에서 가상칠원,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아시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세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 죽으세요? 이때는 뭘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순간만큼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두 분이 함께 있었어도 원래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죄가 있으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그 고통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두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죄가 얼만큼 무서우냐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죄가 얼만큼 무섭냐? 영원히 함께했던 그분마 두 분마저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했던 분들도 단절시키는 거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물건을 사요? 값을 치러요. 물건을 값을 치른 다음에 물건을 내가 가지면서 하는 말. 아,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 이거 내 거야, 이제. 값을 치렀으니까.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조각가가 조각을 완성해요? 너 손댈 게 없어요. 너 완벽해. 그럴 때 외치는 말이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칩니다.
국악가가 음악을 완성하고 하는 말이에요. 더 손댈 게 없다. 완벽하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내 죄의 삭슬 다 치렀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어서 더 손댈 것이 없다. 완벽하게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뭐 다 아시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오늘 이 해당하는 본문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끝에서 3장, 마가복음 끝에서 3장, 누가복음 끝에서 3장, 요한복음 끝에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내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토끼도 창조하셨고 토끼의 모든 것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심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늘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당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 우리에게 주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